신도시 조성 등으로 무엇보다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곳, 바로 경기도 광명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광명, 이름 그대로 빛을 품은 도시,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자리 박승원 광명시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박 시장께서는 민선 7기 들어와서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또 지방 분권을 시정 철학으로 이어온 것을 알고 있는데 그간의 변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시민 참여 자치분권 도시가 시정 목표의 첫 번째인데요.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좀 이양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와 분권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이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시민들께서 시 행정의 참여를 통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함께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네. 그동안 많은 토론회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경험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축적이 돼서 시민들 스스로 많은 의견들을 제안하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시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과의 접점을 많이 마련하고 이 부분을 지금 반영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점수는 시민들이 매기는 거고요. 제가 네. 제 자신한테 점수를 먹인다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시민들께서 어떤 분은 100점을 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0점을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을 때는 100점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0점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시민 중심의 행정을 잘 펼쳐가면 좋은 점수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행정이 100점 만점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늘 다 만족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늘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우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광명시가 올해로 이제 개청 40주년을 맞았는데 사실 그간 뭐 시장 설명회 또 시민과의 대화에 박 시장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광명의 40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올해가 시 개청 40주년이 됩니다. 1981년에 시 개청을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40년이 청년 광명이었다면 이제 미래의 광명은 중년의 광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명시가 굉장히 작은 도시이고요. 인구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명은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가 발표돼서 약 그 380만 평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광명은 크게 변할 것 같은데요. 기존의 그 원도심 지역도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어서 광명 가장 안정적인 도시로 수도권 지역의 최고의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잘 모아서 향후에 신도시 개발을 해낼 때 현재 기존에 갖추고 있는 원도심 지역을 함께 균형 있게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면 광명이 더 멋지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또 말씀 도중에 신도시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뉴스에서 LH 사태 이후 광명 신도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신도시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여기에 이제 도덕적인 잣대 등등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충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3기 신도시 조성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지 아마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계획과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도 지금 오신 김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광명시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시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할 건지 네. 안 할 건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미 광명은 2010년도에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을 했다가 2015년도에 해제를 했습니다. 다시 신도시를 지정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제 제대로 신도시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신뢰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도시를 만들려면 최장 10년은 걸리잖아요. 근데 네. 10년 동안에 또 산업도 상당히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시점들을 잘 고려하면서 계속 이 도시에서 자족도시를 갈 수 있는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통 문제입니다. 광명은 수도권으로 넘어가는 안양천 교량이 있기 때문에 네. 수도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량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새로운 신도시 안에 지하철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 이미 그것은 광명역부터 신도림역까지 연결하는 도시철도는 연결하기로 네. 했고요. 그 안에 BRT 등 이 버스 운영 체계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광역교통 체계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고 자고 쉬고 있을 수 있는 일터 그리고 삼터 문화터를 잘 조성하는 네. 게 필요하거든요. 최대한의 녹지 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요. 정부가 발표했지만 우리 광명시가 좀 자체적으로 도시 계획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시민들과 함께 네. 정말 멋진 수도권 최고의 서부권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광명이 KTX 광명역 있잖아요. 언젠가는 평양을 통해서 유라시아라고 갈 수 있는 고속철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평화 경제 벨트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순도시 계획을 잘 준비해 나가려고 많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먼 미래까지 대비하고 있는 이 광명 신도시의 청사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생생하게 와 닿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는 좀 구체적인 시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평생학습도시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 강조해 왔는데 이제까지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1999년 3월 9일 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했습니다. 20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네. 과거와 지금 또 많이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가장 고민하는 지점은 기후위기 시대가 왔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새로운 평생학습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해 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개념으로 우리 광명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서 교육비로만 쓸 수 있는 장학금제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평생교육이 일정한 공간에 모여서 학습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네. 그러나 택배 노동자나 청소 노동자나 다양한 계층이 있는 사람들이 꼭 어떤 공간에 오지 않고서라도 사이버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집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저는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평생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저는 전략을 보거든요. 특히나 코로나가 온 이후 시점에서 일자리 잃으신 분도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그러한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평생학습 장학금제를 진행하려고 시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한 3천여 명의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95%가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연령대에 어떤 네. 방식을 지급할 것인지 그러한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건복지부하고 네. 사회보장 협의를 잘 거쳐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 평생학급 장학금제를 네.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광명시가 평생학습에 있어서 또 새로운 장을 하나 여는 게 네. 아닐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뭐 신도시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이 될 뻔했습니다만 그린 뉴딜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광명시의 그린 뉴딜, 수도권의 그린 뉴딜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어제도 광명형 그린 뉴딜 전략과 실행 계획이라고 하는 이제 용역 착수 보고회를 했는데요. 네. 가장 큰 문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시민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기후 위기가 우리의 생존권 문제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경제의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제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창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문화를 바꿔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하는 일도 있지만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단위이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을 만들 때도 친환경 기후위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것에 함께 참여하는 시민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 기후의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시민교육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아리를 만들고 그분들이 모여서 나중에 일정한 정보와 이런 역량들을 갖춰 나가면 강사로 활동하고 또 그분들이 일정한 정도의 그 틀이 형성이 되면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후 위기 시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행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중요한 것은 도시 안의 숲을 조성해 나가는 작업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용역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광명은 3년 전에 기후 에너지과를 만들고 또 기후 에너지 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기후 에너지 동아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지자체 중에서 광명시가 잘한다고 하는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 모범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앞을 향해 가다 보면은 또 소외되고 외진 곳에 계신 분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을 또 같이 손을 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 또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이기도 한데 최근 광명에 이동 노동자 심처가 생기고요. 또 공용 주차장이라든가 주민 커뮤니티 센터 등등 생활 SOC에 쏟는 관심도 상당하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광명시의 시민들은 그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밀집돼서 생활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경기도의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생활 SOC 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문화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문화복합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거기에 문화복합시설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다시 하고 있고요. 또 광명 동초등학교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지상에는 시민들의 복합시설 그리고 어린이 체험과학관을 조성해서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생활 SOC 사업들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또 광명 그 문화예술회관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 SOC 사업들을 많이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이제는 산업화 사회와 정보화 사회가 지나고 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작은 공간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기준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겠다. 이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